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다짐입니다. 오늘은 배추 세 포기 가지고 절이지 않고 바로 담을 수 있는 배추 겉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배추는 포기가 작은 지인분께서 길러가지고 보내주신 유기농 배추거든요. 그래서 포기가 작고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절이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양념에 들어갈 재료들인데요. 마늘 한 줌하고 생강 한 조각하고 고추, 홍고추 8개인데 요거도 길러가지고 저희는 깨끗하게 씻어가 냉동해 놓은 건데 그거 사용할 거고요. 쪽파 한줌 필요하고요. 사과즙하고 찹쌀풀물 대신에 밥반 공기 해서 믹서기에 갈도록 할게요. 쪽파 썰어주세요. 마늘 어른 손으로 한줌 믹서기 들어갑니다. 배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생강 들어갈게요. 그리고 홍고추 갈아줄 겁니다. 여기에 밥하고 사과즙 들어갈게요. 사과즙 한봉 들어갑니다. 밥반 공기 들어갈게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부드럽게 잘 갈렸는데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 갈은 걸다 볼에 부어 주세요.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멸치 액젓이 들어갑니다. 한150 정도 들어갔습니다. 간을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나중에 조금 더 넣어서 간하시면 됩니다. 매실 100 들어갈게요.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2스푼, 3스푼, 4스푼. 여기 양념에 맞춰가지고 고춧가루 넣으시면 되거든요. 많이 물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좀 넣으시면 됩니다. 액젓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간을 중간에 봐가면서 더 넣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2스푼 들어갈게요. 고운 고춧가루 넣으면 김치가 때깔이 좋아요. 보기 좋은 뜨기 먹기도 좋다고 색깔이 예쁘고 그러면 젓가락이 한번더 가잖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배추 따듬을 동안 좀 숙성시켜 주세요. 고춧가루가 불어가지고 나중에 양념이 더 많아지거든요. 자, 배추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배추 손질 할게요. 두 포기는 제가 미리 손질해 놨는데 한 포기 손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반으로. 잘란 배추를 가운데 칼집을 주고요. 양옆으로 두 분씩 이렇게 칼집을 주세요. 그리고는 심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안에 얼인 알은, 이렇게 배추 알은 그냥 이렇게 통에 담아 주시고요.
큰 것들은 이렇게 먹기 좋게 잎하고 줄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내볼게요. 잎 중심으로 해가지고 칼집 올려주고요. 양쪽 옆으로 이렇게 칼집을 딱 내주세요. 그리고 부추를 모아서 심을 제거해 줍니다. 배추 속은 어린 속 이거는 그냥 떼가지고 바로 담아 주고요. 이렇게 키가 큰 배추는 잎하고 줄기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도 조금 큰 것들은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칼집을 내어서 조금씩 잘라주세요. 이렇게. 물 받아서 세번 정도 헹궈줍니다. 굉장히 배추가 연하고 부드러워요.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보내주셔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번 정도 헹궈주세요. 배추를 통에 그릇 하나 받치고 이렇게 해서 물기를 한 10분 정도 물기를 좀 빼주세요. 물 빠진 배추를 이렇게 통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쪽파를 넣어줍니다. 볶아주세요. 양념을 넣고 치대보도록 할게요. 여기 통깨를 좀 넣어주세요. 버무려 줍니다. 양념을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넣어가면 됩니다. 처음에 흐르지 않고도 이렇게 겉절이로 배추를 해가고 넣으시면 또 새로운 맛이 있거든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절이고 막 하나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심하게 겉절이 해갖고 드셔도 괜찮아요. 양념 골고루 묻혀주세요. 남은 양념 다 부어줍니다. 배추를 넣고 양념 그릇을 싹 닦아주세요. 골고루 묻혀줍니다. 자, 보쌈하지 배추 겉절이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10분, 15분 만에 후다닥 배추 겉절이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